가성비 내리는 사당역 삼겹살. 사당역은 먹을 곳이 참 많은 곳에 비해 저렴한 먹거리가 별로 없죠? 사당역에서 약 5분 거리 이수초등학교 근처에서 국내산 생삼겹살이 9,900원, 국내산 앞다리살이 5,900원인 가성비 내리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착한 가격의 맛집 삼삼인의 생고깃집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휘리릭 가보실게요. 오늘 방문할 곳은 사당역 근방에서 국내산 생삼겹살이 9,900원, 국내산 앞다리살이 5,900원인 착한 가격 맛집 삼삼인의 생고깃집입니다. 외국산 냉동 삼겹도 만원이 넘는 곳도 많은데 가격 참 착합니다. 3,000원을 추가하시면 해물탕과 버섯, 셀프바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육식당처럼 1인당이 아닌 테이블당 3,000원 추가라 부담이 적네요. 사당역이 부추 삼겹살이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곳도 부추가 나오네요. 3,000원 추가로 나오는 해물탕입니다. 시원한 맛이 좋습니다. 뒷길이한 삼겹이를 씹은 입맛을 원점으로 리셋해주는 깔끔한 맛이네요. 180g 1인분에 9,900원인 국내산 생삼겹살이 나왔습니다. 180g 1인분에 5,900원인 냉장 앞다리살 1인분입니다. 생삼겹 1인분, 앞다리살 1인분 총 2인분인데 고기의 양이 괜찮네요. 앞다리살은 삼겹살과 비슷한 식감인데 좀 더 쫀득쫀득한 식감입니다. 잘 익은 삼겹이를 김치와 함께 먹으면 들도 없는 찰떡궁합이죠. 부추 무침은 살짝 달달하면서 젓갈향 특유의 감칠맛도 있고 좋습니다. 요새 프리미엄 삼겹살집들이 늘어서 반찬들도 명이나물, 갓김치 등 고급화되었는데 콩나물, 김치, 부추 무침 등 진근한 반찬들과 가성비 좋은 가격대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삼겹살집들도 맛있습니다. 삼겹살집의 마무리는 뭐니뭐니 해도 볶음밥이죠. 사장님께서 현란한 스냅으로 맛깔나게 볶아주십니다. 돼지기름과 신김치와 각종 채소가 볶아졌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예전 느낌이 살아있는 삼겹살집에서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고 갑니다. 이 집의 장점, 저렴한 가격, 국내산 생고기, 10여 년 전의 레트로한 감성, 아쉬운 점, 사당역에서 그리 멀지는 않지만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 가성비 내리는 사당역 삼겹살 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오늘 하루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기름진 승어라세요.